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저 나동년 미래통합당 후보로 양산 을 지역에 출마하면서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 지역을 수행할 때는 물론이었고, 그리고 시장 지역에서 물러난 2년 동안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한시도 양산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서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정치 재개의 수단으로 일신의 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시장을 하면서 8년 동안에 짧지 않는 이 기간이 우리 지역 발전에 쓸모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울러 작금의 우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일종의 사명감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러한 바램을 이번에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이 또한 저희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의 부름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이 큰 이유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현실, 또 그리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우리 지역의 현실,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르는 척하고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양산시 을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총선에서 소위 낙동강 벨트를 사수화해야 된다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저 개인의 승리 여부는 아주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실정과 실책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탄시키고 우리 국가의 국채마저 농락하고 있는 현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이기고 우리 당이 사는 길에 제가 기여할 수 있다면은 이번 선거에 꼭 이기고자 한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둘째, 제가 그동안 시장으로 있으면서 이루지 못했던 퍼스트 웅산과 1류 신도시 완성의 꿈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시장의 그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국회의 소임 중에서 입법 활동 이외에도 지역구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우리 정책 사업을 유치하는 것 또한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 시민들의 살림을 살찌우고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의 열정을 불태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전문성, 또 일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부분에서 제가 앞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또 중단 없는 우리 양산 발전의 모멘텀을 구축을 하고 소위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는데 꼭 제가 이번 선거의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사태로 해서 사회가 무척 어렵고 또 그 경기 침체가 아주 극심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발록이라든지 또 우리 믿음 뭐 그 정치인으로서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꼭 제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출마의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경선을 지금 예비 후보를 하고 있고.